먼저 올해 새롭게 출시될 신차부터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신차 시장은 연간 167만 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 전망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출시될 신차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올해 출시를 앞둔 신차 중 가장 주목받는 차는 국내 SS사에서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T모델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컴팩트 SUV 컨셉을 반영한 차로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 무엇보다 1,68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국내 준중형 자동차의 절대강자 H사의 A자동차도 AD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돼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엔진 배기량과 크기, 옵션에 따라 1,500만 원대부터 2,000만 원대까지 예상되는 2015년 A모델은 기존 차종 대비 다양한 편의 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같은 안전 품목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국내 K사에서는 을미년 한 해를 깜찍한 경차와 함께 맞이했는데 새로운 아침 뉴 M 2015 모델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최시 통합 제어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또 국내 R사에서는 S시리즈 차 중에 가장 판매고가 높은 5모델을 2015년 새롭게 정비해 출시했는데 이 차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모니터를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음악, 동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카 그러는데 뭐 그게 좀 상용화 되기까지 시간 많이 걸리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미 상용화가 돼 있지. 스마트카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졸다가 갑자기 졸음이 계속 와가지고 차선을 넘어간다. 그럼 처음에 경고음을 주다가 그래도 다시 안 들어오면 스티어링 휠이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차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스마트 기능이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휴대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자동차에서 그대로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것도 스마트 기능이고, 최근에 주차 도움이 있잖아, 주차 도움. 주차할 때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스마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짐이 엄청나게 똑똑해졌다니까.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의 누적 판매 대수가 17만 9천 대를 기록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수입차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은데,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 출시될 수입 신차가 무려 110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차와 소형 SUV차가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차를 소개해드리자면, 스웨덴 자동차 회사 V에서는 올해 국내 두 가지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중 V40 크로스컨트리 모델은 레저 열풍과 함께 아웃도어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또 독일의 V사에서도 올해 세 가지 모델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중 소형 럭셔리 SUV를 꼽히는 T모델이 성능과 안전, 친환경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술적 사양이 보강된 네 바퀴 굴림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 B사와 A사에서도 올해 친환경차를 대거 선보일 전망인데, B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A사의 스포트백 e-tron이 각각 대표 모델이라고 하죠. 요즘 자동차 키워드로 친환경 얘기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건 무조건 연료 효율을 높이는 차를 친환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료 효율을 높이면 배출가스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효율 자동차는 무조건 다 친환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엔진 태워서, 그러니까 연료 태워서 엔진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여기서 나온 게, 그러면 엔진을 덜 쓰고 전기를 쓰자. 그래서 전기를 집어넣은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근데 자체 충전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예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일부러 하자라는 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겁나게 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기차가 효율이 더 나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땅에서 원유 1리터를 캐서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총 거리,
그 다음에 똑같이 땅에서 원유 1리터를 캐서 정유를 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는 총 거리를 따지면 전기로 만들어가는 게 휘발유로 만들어 태우는 것보다 30% 정도 더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는 거예요. 양띠에 일어난 놀라운 자동차 발전사 1955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전쟁 이후 극심한 자동차 부족 현상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당시 미군들이 버리고 간 지프를 재생해서 타고 다녔는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죠. 그러던 가운데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씨 삼형제가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얹은 첫 국산차를 개발해냈는데요. 그런데 이 차의 이름 좀 난처합니다. 귀 막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산 자가용 시대를 처음으로 이뤘다 해서 시발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제가 차명을 호명할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리통 1323cc 소형 엔진이 탑재된 시발 자동차는 사실 처음 생산될 때 그렇게 잘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질도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다 1955년 광복 10주년을 기념하는 산업 박람회에서 시발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시발차를 사기 위해서 소위 부잣집 사모님들 사이에선 시발개까지 등장했다죠. 덕분에 시발 1호차를 만들어냈던 조그만 천막공장은 국제차량공업사라는 이름의 그럴싸한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다시 12년은 건너뛰어 1967년 양띠에 대한민국 자동차 발전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특별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 1967년 4월 18일에 일어났는데요.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서울에서 인천, 동해안과 목포, 부산을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또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H사가 설립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마이카 시대가 열렸는데 67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자동차 수가 1537대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등록 수가 6,697대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팔려나간 거죠. 이렇듯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동차 정비업체와 기술자의 수요도 엄청나게 요구됐습니다. 때문에 67년 5월 7일 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정비사 육성을 위해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 국가고시를 처음 시행했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당시 응시자 5,035명 중에 최종 합격자는 불과 3,303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험 때문에 정비기술자들이 대거 줄어든 결과가 발생한 건데 이유는 당시 시험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랍니다. 10년 동안 정비공장에서 일했던 숙련 기술자들도 학과 시험에서 대거 탈락한 거죠. 지금도 있나요? 정비 기능사 시험 지금도 있죠. 그때는 왜 떨어졌냐면 이거야. 용어가 다 일본식이었어요. 지금도 자동차 카센터에서 용어 쓰는 게 일본말이 많아. 우리가 통상 이런 얘기하잖아. 뭐 디스났다. 응? 다 일본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시험은 한국어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어가 이게 그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용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떨어진 거야. 이 사람들이 정비를 못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짜증.